새로 사고 싶은 토끼 인형이라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유리. 아이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사냐고 하지만 남자애들은 눈썰미가 없다며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 하는데 그때 웬 빨간색 목걸이가 유리의 인형을 향해 굴러갑니다. 그러자 자아를 얻은 듯 눈이 빛나는 인형. 그날 밤 유리는 몸이 안 좋은지 괴로워하는데요. 갑자기 기괴한 움직임으로 벽장 속에서 탈출하는 샌드백 토끼. 그리곤 유리 옆에 누워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네는데 다른 토끼가 갖고 싶냐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냐고 추궁하더니 유리의 몸속에 강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리는 이 지경이 되고 벽에 손톱 자국을 남기곤 기절하죠. 다음날 아침 유리는 기분 나쁜 꿈을 꿨다면서 일어나지만 벽에 남겨진 손톱 자국을 보니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곤 아침 먹다가 뜬금없이 당근 주스가 먹고 싶다고 하는 유리. 유리가 평소엔 마시지 않던 걸 말하자 엄마는 놀라고 유리도 조금 전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릅니다. 그 후 엄마는 유리에게 목걸이를 하고 잔 거냐고 묻고 유리는 착용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 하라는 엄마의 말에 목걸이를 빼는 유리. 잠시 후 유치원 가는 버스 안에서 유리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분명히 빼놓고 온 목걸이가 다시 유리 목에 걸려 있네요. 하지만 유치원에 온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 되는데요. 최성화 선생님이 그리기 수업을 위해서 준비해온 거북이를 보여주자 유리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꼭 그려야 하나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내뱉은 건지 당황하는 순간 눈앞에서 사람들이 일그러지다가 샌드백 토끼로 변하고 잠시 정신을 잃은 후 눈을 떠보니 선생님이 괜찮냐고 묻는데 유리는 거북이같이 비겁한 녀석은 그리기 싫다고 합니다.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엔 기괴한 발언에 놀라는 선생님. 그 후로도 유리는 그림은 그리지 않고 크레파스로 스케치북만 탁탁 찍으면서 무서운 얼굴로 의문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유리 안에 토끼 인형이 빙의해서 벌어진 일 같은데요. 토끼는 풀만 먹으니 햄은 빼달라고 하는 유리 속의 토끼. 그리곤 후니의 토끼 손수건이 이쁘다며 빼앗으라고 합니다. 유리가 강렬히 거부하자 유리의 손이 토끼 인형처럼 변하는데 심지어 점점 유리의 몸을 침식하기까지 하죠. 유리는 화장실로 숨어서 온 몸으로 저항해보지만 몸이 변하며 목이 360도 돌아가는 끔찍한 짓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유리가 안간힘을 쓰며 목걸이를 끊어내자 빙이 됐던 토끼 인형의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고 거의 다 됐는데 아쉽다면서 사라지는 토끼 인형의 원혼. 그 후 연락을 받은 엄마가 유치원에 와서 유리는 조퇴를 하게 되는데 집에 가는 중 유리에게 어제 봤던 토끼 인형이 많이 싸졌다면서 새로운 토끼 인형을 갖고 싶냐고 묻는 엄마. 유리는 한순간 기쁜 표정을 지었다가 아까 있던 일이 기억났는지 그냥 안 사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빨간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엄마. 샌드백 토끼가 엄마 몸에 들어와서 유리를 시험한 거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거북이는 잠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자기 혼자만 뛰어갔어. 게다가 거북이의 친척인 자라라는 녀석은 토끼의 간을 용왕님에게 바치려고 했지.